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한말숙 작가의 단편소설 사랑에 지칠 때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한 견해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랑을 너무 신봉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랑을 또 등한히 하는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참, 그 전에 이 소설의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말숙 작가는 1957년 단편소설 산화의 단애라는 작품으로 현대문학에 추천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오셨는데 제9회 현대문학 신인상과 제1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고 1999년엔 보관문화훈장도 받았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신화의 단애, 이 하늘 밑, 신과의 약속 등이 있고요. 장편소설로는 하얀 도정,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등을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편소설도 많이 쓰셨는데 장마, 행복이라는 소설 등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편소설들은 프랑스어나 폴란드어 등 8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그 단편들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에 지친 때 한말숙. 아무래도 이 시댁에 서양 귀신 붙었지. 붙었고 말고. 허참, 망해도 요렇게 망할 수 있담. 고모는 소파에 비대한 몸을 털썩하고 떨어뜨리고 앉아 혼잣말처럼 한다. 80이 넘었는데도 주름은 있으나 깨끗한 피부에 어린아이같이 눈빛이 순진하다. 누가 또 미국 사람하고 연애 사건이라도 일으켰나? 여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비치 목걸이를 까만 원피스 위에 걸었다. 사랑은 없어져도 물건은 남아있구나 하고 이 목걸이를 할 때마다 속으로 해보는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 그것은 두 번째 남편이 약혼 선물로 준 것이다. 서양 귀신이 붙었어. 에그, 이게 무슨 망신이냐. 고모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미간을 바짝 모으고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다. 여옥이 대꾸를 안 하니까 그녀는 점점 표정을 과장하는 것이다. 여옥은 고모의 속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코트까지 입고 정옥이 30분까지 보내겠다는 차를 타려고 만반 준비를 다 했다. 형제간이나 서로 자주 찾지 않는 정옥이 침울한 음성으로 언니, 꼭 집으로 와줘. 상의할 일이 있어. 하고 1시간 전에 전화를 했었다. 제 쪽에서 오고 싶으나 혈압이 올라서 누워있노라 한다. 고모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집안 망했다고 뇌고 있으니 고모의 말과 정옥의 전화 사이에 필경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내 어머니는 잘도 돌아가셨다.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장수가 원래 망신살이 뻗친 징조요. 어휴. 여옥은 한숨까지 내쉬는 고모가 귀엽게도 보이고 귀찮기도 하다. 그녀는 고모의 찻잔에 레몬을 넣으며 이제 그만하시고 차나 드세요. 했다. 고모는 홍차를 두어 번 마시고 다시금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넌 모르니? 그래. 전혀 소문도 못 들었어. 내 혈육에 변이 났는데 성은 달라도 동생의 딸이니 피는 같은 피지. 아무렴. 혈육이라뇨? 고모도 친정에서 저를 사람으로 치기나 했던가요? 고모는 여옥의 말에 조금 움찔하는 것 같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왜, 모르셔서 물으세요? 여옥은 두 번째 결혼 뒤로는 어머니마저도 자신을 멀리하던 것까지 생각나서 갑자기 가슴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다. 그런 것을 이 나이 해가지고 새삼스레 기분 상할 것도 없자는가 싶어 바나나를 먹기 좋게 썰어서 고모 앞에 접시째 밀었다. 너는 또 약과였지. 고모가 아까부터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말의 핵심에 차츰 가까이 가고 있다. 여옥이 흥미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녀는 초조한 모양이다. 고모는 바나나를 연거푸 세 쪽을 먹고 홍차 한 잔을 다 마셨다. 글쎄, 명년이가 독일놈하고 눈이 맞았다지 않니? 고모는 드디어 속의 것을 터뜨리고 여옥의 눈치를 살핀다. 독일 사람? 여옥도 뜻밖이었으나 그래요? 만 해둔다. 명현은 정옥의 큰딸이다. 작년 봄엔 졸업했다고 축하연회인가 간 기억이 난다. 낳았다고 해서 아기 옷 사가지고 갓난아기 보러 간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대학을 나오고 연애를 하며 세월이 빠르기는 빨라 하고 그녀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그 파다한 소문을 넌 어째 몰랐니? 장안이 들썩한 판국인데. 고모도 장안은 무슨 장안이에요? 걔가 국가의 운명이라도 짊어진 앤가요? 고모는 그녀의 말은 들리는 채도 하지 않는다. 그 누가 양년한테 장가가더니 명년이는 양놈한테 시집간대. 더 살면 무슨 꼴을 못 볼꾸. 그녀는 일단 화제가 초점에 들어서면 언제나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옥이 첫 번째 연애 결혼을 했을 때도 고모는 여옥은 기왕 버린 인간이니 이 시대 사람으로 치지 않으면 되지만 아무 죄 없는 다른 형제들의 혼인길을 막아놓았다고 혼자서 우기며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여옥의 뺨을 쳤다. 30여 년 전의 일이다. 고모가 염려하던 형제들의 혼인은 맏딸의 연애 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문과 연이 맺어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나 뺨까지 맞아가며 연애 결혼한 여옥은 불과 2년도 못 가서 이혼하고 말았다. 그 결혼을 반대하던 고모는 이제는 죽더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한번 시집가면 죽어서 그 집의 귀신이 돼야지 이혼이라니 그것은 무슨 재변이냐고 펄펄 뛰었다. 여옥이 두 번째 열렬히 사랑한 끝에 결혼했는데 1년 만에 또 한 번 이혼하고 말았다. 이 결혼은 상대가 기혼자여서 상당히 복잡했으나 남자가 결국 처와 이혼하고 여옥과 정식 결혼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고모가 여옥의 집에 와서 여자가 두 번씩이나 시집을 가고 두 번씩이나 이혼을 당했으니 사실은 여옥이 우긴 이혼이나 고모는 누가 무엇이라고 설명해도 그녀가 이혼 당한 것으로 단정했다. 세상 부끄러워 어찌 사느냐고 목을 놓고 울었다. 그러니까 계집애를 무엇하러 전문학교에 보낸담? 연락선 태워 동경행가 간달 때 내가 무얼 했어? 고모는 여옥의 부모까지 나무랐다. 유학 안 보내주면 차라리 죽는다고 여옥이 부모를 위협한 내막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여옥은 전문학교 2학년 때 연애하고 결혼하느라고 학업도 중단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30분이 지나 있다. 정지순 교수와 6시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정옥과의 시간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로 할당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늦게 오면 정옥과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 누가 미국 년하고 결혼한 것이 작년인데 또 연자 좀 빼세요. 헬레는 어엿한 근우의 댁이에요. 암, 내 말이 옳다. 그게 어떤 조카의 안사람인데 내 친정 12대 대종부 아니냐?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여군 이제 짜증이 난다. 아니까 더욱 원통하지. 네, 할 말 오늘 다 할 테다. 속 시원히 죽기 전에 다 할 테다.
근우 미국 유학 가서 박상가 따고 돈 많이 번다고 야단도 내더니 돈 벌어서 미국년 매겨 살리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 천만금이 무슨 소용이여? 누가 미국년 매겨 살리라고 비행기 태워 미국 보냈어? 응? 늙으니 망령났다고만 하지 말고 말 좀 해보아. 고모는 12조가 되어 목에 힘줄이 빳빳이 섰다. 여옥은 깜짝 놀라 고모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국제 결혼을 경제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한국 사람이 돈 많은 외국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나요? 그뿐이냐? 말이 통해야 내 자식이지. 애초에 손님 같기만 하니 그게 무슨 며느리냐? 근우가 작년 여름에 헬렌과 7년 만에 귀국을 했을 때다. 고모는 헬렌의 등을 쓰다듬고 한 방에 있으면 반드시 손을 끌어 자기 옆에 앉히고 그쪽에서 알아듣든 말든 고되지? 불편하지? 하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래서 모두들 막상 본인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보다 했는데 근우 내외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아까운 근우만 버렸다. 12대 종성골 잘 됐지? 하며 혼자서 내내 투덜거렸다.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것에 더욱 비위가 틀리는지 왜 아무 말들이 없니? 망령났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기요? 하고 함께 탄 여옥과 명현에게 화를 냈다.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여옥은 어이가 없어 한숨만 쉬었으나 헬렌 앞에서 불쾌하게 굴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겼다. 손님이라면 필요 이상으로 대접하는 고모가 헬렌을 손님 대접한 모양이었다. 운전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급한 심부름이 있어서 30분가량 늦겠다 한다. 그동안 피아노 연습이나 했으면 하나 고모 혼자 앉혀두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코트를 벗어 팔걸이에 놓고 편한 자세로 차를 마셨다. 그녀는 조금 있던 돈으로 보석상을 낸 것이 잘 되어 혼자 살기에 불편은 없었다. 무엇에 열중하고 싶어 시작한 것이 피아노인데 3년째나도 역시 서툴다. 고모는 여옥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이 시대 되어가는 꼴이 보통 일이 아니다. 명연이가 이가인가요? 김가지. 그래도 애미가 이가 아니냐?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좋다면 그만이지. 암, 저희 좋다면 그만이지. 그나마 일본 놈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다. 고모는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태가 스무드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옥은 얼른 정옥이 차를 보낸다니까 같이 가세요. 명현의 일도 확실히 알아보아야 하지 않아요? 했다. 그러나 고모는 여옥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원자탄을 왜 떨어뜨린 줄 알아? 일본 놈이 우리 백성을 학살했으니까 저희도 당해보라고 한 거다. 웬수는 남이 갚는 법이여. 그놈들 아주 바싹 혼내놓았어야 했는데. 원래 미국이 물러 탈이야. 고모는 훈계라도 하는 투로 눈을 바로 뜨고 어조도 느리다. 고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산당이고 다음이 일본, 다음이 이승만 일파다. 그녀의 맞손자가 색시를 고르는데 교육이나 용모나 남들이 말하는 성격 같은 것이 모두 90점감이었는데도 오로지 4.19 무렵에 그녀의 아버지가 고위층이었다는 이유로 아무 주저도 없이 퇴짜를 놨다. 고모는 화모 11홍은 대자연, 천지신명의 이치인데 혼자서 사선까지 헤쳐먹으려는 자는 천명을 어기는 것이고 더구나 인심은 천심인데 그를 반대하고 총까지 쏘아 학생을 죽였으니 사람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도 하늘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조가 있어서 누구에게도 그 신조를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았다. 원자탄 얘기가 나왔으나
여옥은 원자탄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염도 못 낸다. 언젠가도 일본과 원자탄이 화제가 되어 원자탄의 위력을 말했더니 고모가 그러면 너는 친일파냐? 하고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서서 내내 친일파냐? 응? 친일파요? 하고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질색한 일이 있어서다. 명현의 연애건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선지 그녀는 일본에 대한 힐난을 의외로 간단하게 마치고 무어라고? 명현의 일이 긴가민가 알아본다고? 개동형이 말했는데 공연한 소리 했겠어? 한다. 개동 언니가요? 개동 언니는 여옥의 올케며 근우의 어머니다. 여옥은 짐작되는 일이 있어 퍼뜩 웃음이 난다. 근우가 헬렌하고 결혼한다는 말이 돌았을 때 고모뿐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근우의 어머니가 서양 숭배자로 물건도 서양이요, 문학도 서양이요, 음악도 서양이요, 과자조차도 서양 것이라야 해서 근우가 어릴 때부터 서양 중독에 걸린 까닭이라고 근우와 그 어머니를 함께 빈정거렸다. 그래서 개동 언니는 시댁 친외가의 죄라도 진 듯이 떳떳하게 대하지 못했고 왕래도 부쩍 줄었다. 근우 내외가 귀국했을 때 전화를 해서 인사가려는데 몇 시쯤이 좋겠냐고 물으면 친척들은 반갑고 고맙다는 말 대신에 의례 첫마디가 아이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였다. 그것도 진실의 일면이나 듣는 편은 가슴이 아팠다. 여옥은 2년 중퇴이나 전공이 영문학이고 지금까지도 영문 서적을 읽고는 있으나 헬렌과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얼른 영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헬렌은 그녀대로 서툰 한국말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욱 외국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질 뿐이었다. 개동 언니가 이 완고한 고모에게 명현이 독일인과 연애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보고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 때문에 집안에 서양 며느리 들어왔다 하시지만 정옥 작은 아씨는 독일인 사위를 보게 되었는데 독일께나 좋아했나 보죠? 하고 혼자서 오랫동안 썩던 마음의 안갚음을 넌지시 했으리라. 드디어 정옥의 차가 왔다. 여옥은 고모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같이 가세요 했다. 기왕 차로 모셔야 하니까 택시를 따로 부르느니 정옥의 차로 모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고모는 청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가니?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시다 저녁 잡숫고 가세요. 여옥이 대돌에 내려서며 말하니까 고모는 다급하게 두루마기를 입으며 나도 간다. 내가 못 갈 땐가? 왜? 한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대로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고모는 여옥은 물론 친척 간에 미움을 받지 않았다. 바람은 차나 햇살은 완연히 봄이다. 여옥은 차 안에 히터를 끄게 했다. 차가 장충동 고개를 넘어서 정옥의 집 골목이 보이자 고모가 갑자기 글쎄 세상이 부끄럽다는 거지. 정말 세상 부끄러워 어찌 고개를 들겠니? 한다. 여옥은 고모의 손등을 꾹 눌렀다. 운전사가 알까 해서다. 정옥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모는 수차 뇌는 것이 세상 부끄럽다인데 그녀는 그 세상 때문에 가끔 혼자서 공연히 사서 불행해진다. 그녀는 돈 있는 양반집의 외딸로 젊어서는 영리하고 아름다웠고 남편의 사랑도 두터워 평생을 풍파없이 지내왔다. 경제적인 곤란도 모르지만 애정의 갈등도 모른다. 여옥은 서너 가닥 주름 잡힌 고모의 눈길을 보며 여든이 넘었으나 50이 간 넘은 그녀만치도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 여옥의 눈 귀에는 주름은 없으나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주름살이 수없이 패여 있는 것을 느낀다. 손등을 꾹 눌린 고모는 운전사를 위한 신호인 줄 재빨리 짐작하고 무안한 듯이 입을 다물고 앞만 머쓱하니 보고 있다. 차가 섰다. 여옥이 운전사에게 200원을 팁으로 주며 먼저 내려서 고모를 부축하려니까
고모는 그년 꼴 암만 해도 못 보겠다. 집으로 갈 테야. 하고 휙 돌아앉는다. 여옥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얼른 운전사에게 미안하지만 총운동까지 모셔다 드려요. 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속력을 내어 달린다. 노인이 다시 번의하기 전에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정옥은 여옥을 보자 반색하며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응접실은 언제 바꿨는지 양탄자며 커튼이 모두 녹색 계통이어서 봄 기운에 맞는다. 작년 여름에 왔을 때는 온통 시원한 청색 무드였다. 정옥은 혈압이 높아 누워있다고 했으나 보기에는 누워있을 정도의 환자 같지는 않다. 전보다 조금 여인 것 같으나 고혈압이면 몸이 나는 것보다는 여위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여옥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안색은 나쁘나 잘 손질한 피부에 녹두빛 롱드레스를 입은 정옥은 지금의 여자로서 한창 때 같다. 그러나 혈압도 높아지고 눈도 침침해서 돋보기도 맞췄으며 흰머리도 하나 둘 나서 갱년기 증세는 부정할 수 없다. 언니, 부탁이 있어 오랬어. 정옥은 소파에 앉자 미안한 듯이 말했다. 여옥은 그녀의 부탁이 무엇인지 듣지 않아도 짐작하고 있다. 근우가 부모와 인연을 끊더라도 헬렌과 결혼하겠다고, 이를테면 마지막 편지를 보내왔을 때 개동 언니가 모처럼 만에 여옥을 찾아왔다. 여옥의 충고라면 들을 것 같으니까 근우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것이었다. 여지껏 경원하던 여옥의 충고를 근우가 대단하게 여길 리 없었다. 여옥이 몇 번 연애해본 결과 불행한 본보기처럼 된 것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여옥은 사랑의 패배자로 자인하나 남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개동 언니가 주문하는 대로 사랑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느니라는 등 속에 글을 써서 근우에게 보냈다. 주문대로라지만 전혀 그녀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다. 여옥은 하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만 했는지 모르겠노라고 스스로 탄식할 때도 있었다. 명현이 말이야, 언니. 정옥은 말을 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뺨이 화끈 붉어졌다. 여옥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며 명현이가 어째서? 했다. 글쎄, 독일인 기사하고 실연이라도 당했니? 여옥은 딴전을 친다. 아니, 그랬으면 오죽좋겠어. 외국인과 연애하느니 실연하는 쪽이 숫제에 낫다니. 여옥은 할 말이 없다. 언니, 미안하지만 단념하라고 말 좀 해줘. 걔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치고 내가 그렇게 빌다시피 말해도 안 돼요. 언니가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겠어. 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왜 듣겠니? 들을 것 같아. 여옥은 정옥의 뜻을 알고 속으로 웃으며 근호 때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더라. 무턱대고 야단만 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네가 생각을 고치면 어때? 하고 말했다. 정옥은 커다란 눈을 놀란 듯이 한층 크게 뜨며 언니는 아직도 하다가 끝을 못 맺는다. 그래, 아직도 연애가 좋아. 상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애하겠어. 이번에는 진짜로 말이야. 하며 여옥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정지준 교수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진다. 그 모습은 침착하고 깨끗하고 속 넓고 정열적이다. 언니도 불난집에 부채질하기예요?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여옥에게 권하며 담배는 무슨 맛으로 피워요? 몸에도 나쁘다던데. 한다. 맛은 모르지만 피우는 그 맛에. 언니는 맨 그래. 연애도 하는 그 맛에 한다는 뜻인지. 여옥은 정옥의 말뜻을 캐묻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 나는 심각해요. 나를 살리는 셈치고
명현이한테 말 좀 해줘. 그래, 하라는 대로 해줄게. 도대체 무엇하고 하란 말이니? 언니, 말 잘하지 않우? 정옥은 참아, 나를 보아라. 사랑이 다 무언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그때뿐이다. 다시 찾아주기를 하나, 미련이 남나. 고 말해달라는 대신 언니는 말을 잘한다고 한다. 명현이는 야단치면 딴 친구들은 여러 남자와 데이트하는데 저는 다만 스턴만을 사랑하는데 어째서 나쁘냐고 해요. 남의 남편을 뺐었나? 하다가 정옥은 머뭇거린다. 그녀는 여옥의 두 번째 남편이 기혼자이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여옥은 얼른 그 말 옳다. 남의 남편을 뺏었나? 돈에 팔린 연애인가? 너보다 훨씬 생각이 건전해. 하고 정옥이 당황하는 데를 슬쩍 넘겨주었다. 자식 낳아 길러서 다 이 꼴 된다면 허망해서 어떻게 살겠어? 언니는 자식이 없어 내 속을 몰라요. 자식뿐 아니라 무엇이든 기대에 어긋나면 허망한 거야. 언니도? 지금 내가 일반적인 철학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있겠어? 당장 명현이를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지. 독일인이지만 독일이 어느 말벽닥인지 개벽닥인지 알 수도 없고 대학 다니다 말고 여기 건축회사의 기사로 와 있는 놈이야. 대학도 못 나온 형편이니 형세는 오죽궁하겠어? 창피해서 언니니까 말하지. 남이 할까 무서워. 정옥은 말하고 한숨을 내쉰다. 지금 세상에 뼈다귀 찾는 것도 말이 아니고 대학만 나오면 제일이니? 그만치 재주 있으니까 대학 안 나와도 외국에서 초빙할 정도의 기술자인데. 정옥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 그야, 본인을 안 보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너는 보았니? 딱 두 번. 생긴 건 깨끗한 편이야. 그러면 무엇더우? 정옥은 머리가 아픈지 팔걸이에 팔꿈치를 세우고 손으로 이마를 누른다. 그 애들 어느 정도냐? 글쎄, 내 딸은 미국 가서 공부해야 하니까 단념하라고 했더니 미국 아니라 지구 밖에 가 있어도 언제든지 만나 결혼하겠대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명현이가 홀딱 넘어갔지. 죄될 말이지만 그놈이 칵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허참. 여옥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비자까지 다 나왔는데 그 녀석 때문에 명현의 앞날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어. 분해 죽겠어. 정옥은 뺨이 붉게 상기되고 목소리도 떨린다. 여옥은 아까부터 하고 싶던 말을 했다. 내 모양을 보니 스턴이 독일인이 아니더라도 돈 없고 문벌, 학벌 없는 청년이라면 한국 사람이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어때? 정옥은 놀란 듯이 이마에서 손을 떼고 여옥을 바라보더니 항복한다는 듯이 목소리를 떨구며 언니 말이 옳은지도 몰라. 게다가 또 외국인이에요. 설상가상이지. 나는 절대 허락 못하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한번 충고해 주어요. 말이야 쉽지 뭐. 정옥이 초인종을 눌러 명현을 오라고 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언니 목욕하는데요? 하고 나간다. 그런데 명현이 미국 가면 스턴이 그리러 가지 않을까? 여옥이 물으니까 정옥은 못 갈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여기 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이 끝나고 간다면? 정옥은 한숨을 쉰다. 그동안에 안목도 넓어지고 비판력도 늘어서 다른 좋은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아요? 좌우간에 지금 붙은 불은 꺼야 하니까요. 식을 때를 기다리자는 보관인 것 같다.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명현이 미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매일 스턴을 만나느라고 그렇게 원하던 미국 유학도 싫다고 한다고 한다.
서둘러 보낼 것을 차일피일 하다가 그만 그 녀석을 만나서 노크 소리가 나고 명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밝은 음성으로 이모 오셨어요? 하며 정옥의 옆에 앉는다. 머리가 덜 말라서 가뜩이나 까만 머리가 더욱 검게 윤기가 흐른다. 그녀는 엄마 왜?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옥을 쳐다본다. 이지적인 눈매며 오똑한 코, 꼭 담은 입술이 꼭꼭 깨물고 싶게 귀엽다. 독일 사람도 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옥은 생각하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랬다. 했다. 명현은 의아한 듯이 눈을 깜빡이며 여옥을 쳐다본다. 너 연애한다는데. 여옥은 말하다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모도 반대세요? 명현이 또렷이 말했다. 반대는 왜 해? 나를 보고 연애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지. 말을 시작하니까 여옥은 어떻게 해서든 명현의 앞날에 불행이 없도록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고 싶어진다. 명현아, 생각 잘해서 해라. 나도 죽을 만치 좋아서 결혼을 했었다. 두 번씩이나. 명현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의자 팔걸이에 엎드려서 흐느껴 운다. 아니, 너 왜 우니? 정옥이 속의 것이 터지는 듯 찢어지는 소리를 지른다. 명현은 일어서서 응접실 문을 열어둔 채 뛰어나갔다. 정옥은 일어서서 문을 닫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단만 치지 마라. 걔는 걔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니? 그만둘까 하고 생각하면 더욱 그립고 사랑이 별게 아니라니까 지레 슬프기도 하겠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언니도 연애를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연애를 안 하는 것은 다만 일을 떠들썩하게 버리지 않는다 뿐이에요. 요는 감정대로 내닫느냐, 이성으로 판단해서 좀 더 차원 높은 세계를 이루느냐가 문제지. 정옥은 벌컥 화를 낸다. 그녀는 연애할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끝날 때는 초라하게 헤어지고 마는 여옥에 대한 경멸감이 되살아난 모양이다. 여옥도 기분이 틀린다. 그녀는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높은 차원의 세계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은 연애 자체를 죄악시했지. 너는 지금 연애는 좋으나 상대가 이름도 돈도 없어 안 된다는 거야. 스턴이 독일의 대통령 아들이라면 이 야단 안 치겠지? 언니 말도 다 그럴듯하지만 외국인이라는 게 보통 핸디캡이 아니야. 같은 민족끼리도 오래 살면 기분이 안 맞는데 더구나 국가 간의 우호관계는 언제 변해서 적이 될지도 모르지 않아? 사랑도 좋지만 민족 감정도 있는 것이니까. 더구나 우리는 약소민족에다 후진국 아니에요? 야만인은 할 수 없다고 나오면 분해서 어떻게 해? 남녀 간의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옥의 말은 꽤 뼈대가 서 있다.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뭐. 여옥은 그녀의 힘으로는 정옥도 명현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분이 된다. 언니도 짧은 인생에 싫다 싫다 해서 버리고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뭐 있어요? 연애가 지상이라는 사람치고 변심 맞는 사람 본 일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연정이 있어요. 시끄럽게 연애 사건 일으키고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을 올리고 하느니 가슴에 연정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어째 너한테 설교 듣는 것 같다? 여옥은 정옥의 이로 정연한 말을 들으니까 제 못난 것이 새삼 느껴진다. 언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명현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는데 언니가 화를 돋우니까 그러는 거지. 정옥은 활짝 웃으며 여옥에게 눈을 흘긴다. 화만 내서 미안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내가 요새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정옥의 얼굴은 금세 미안한 듯이 조용해진다. 그렇게 나오니까 영옥은 정옥을 이해할 것 같고 힘 닿는 대로 돕고 싶어진다. 정옥은 영옥을 잡았다 놓았다 한다. 수단이 여간 아니다. 저녁 잡수고 가세요. 오늘 저녁은 언니가 좋아하는 새우 프라이 준비했어. 영옥은 정 교수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그럼 하고 하마터면 대답할 뻔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아니 시간이 없어. 가게에도 나가보아야겠고 내일이 레슨 날이니까 연습도 해야지 했다. 정옥은 그래요? 하고 굳이 만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응접실을 나왔다. 피아노는 얼마나 나갔어요? 형편없어. 언니는 참 좋은 데가 있어. 정옥이 여옥의 구두를 돌려놓으며 말한다. 좋은 데라니? 다 늙어서 공부 시작한 것이 좋다는 뜻인지 형편없다고 해서 솔직해서 좋다는 것인지 아무리 찌르는 말을 해도 화를 안 내서 그렇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여옥은 그래 고마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정옥의 차에 올랐다. 여옥은 사랑이 있어 괴로웠고 그것이 없을 때 허전해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옥의 말을 듣고 보니 연애 외에도 값진 생활이 있음을 새삼스레 안 것 같았다. 정 교수의 은근한 사랑 고백을 받고 집에 돌아온 여옥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서 나이도 잊고 울었다. 행복감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울음은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정 교수는 그녀보다 4년 연하고 상처하고 3년 대학 다니는 아들이 둘이다. 재혼도 할 수 있는 처지지만 여옥은 사랑에 열중해서 미처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즘 매일 서로 전화를 해서 만났다. 다방에서 만나 얘기하거나 식사하고 영화 구경을 하고 극장에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통금 시간이 가까워서야 겨우 헤어졌다. 여옥이 정옥의 집에 다녀온 뒤 열흘쯤 되어서 그녀는 정옥의 전화를 받았다. 정옥은 언니요? 하더니 목이 메어 말을 못한다. 여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명현에게 무슨 변이 났는가 해서다.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정옥은 겨우 울음을 누르고 명현이가 미국 가겠대요. 한다. 뭐라고? 마음이 놓이자 여옥은 화가 벌컥 나서 소리쳤다. 그런데 너는 왜 우니? 어쩌다가 극간 녀석 만나가지고 야단만 친 게 가엾어서. 가여울 것도 많다. 걔야 언제 야단 한번 맞아본 일 없어요. 얼마나 신통한 아이였다고. 알겠어. 알아. 그런데 언제 떠나니? 모레 3시 반 비행기야. 언니 고마워. 언니 말 듣고 단념하기로 했대요. 내 일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명현이더러 무얼 했길래 그런데? 여옥은 중대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정옥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스페어 차를 보낼 테니 언니는 청운동 고모 모시고 오세요. 고마워요. 하고 전화를 딸그락 하고 끊는다. 더 할 말은 없겠으나 정옥이 제 말만 하고 끊는 것이 어쩐지 매정하게 느껴져 영옥은 서운하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만 미련을 가지니까 젊은 때를 필요도 없는 사랑으로 허송했나 보다 생각하며 영옥은 수화기를 천천히 놓으며 혼자서 웃었다. 명현이 영옥의 말을 듣고 사랑을 단념했다는 것에 그녀는 적지 않이 죄의식을 느꼈다. 명현이 사랑을 단념해서 도리어 행복해진다면 죄인이 되어도 보람있지 않은가 하고도 자유해보나 역시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았다.
여옥은 명현을 데리고 나가서 선물을 고르게 하려고 했으나 명현이 시간이 없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게에 있는 자수정 펜던트와 반지를 예쁘게 포장했다. 그것으로는 마음에 미비해서 그녀는 연수정 타이핀 세트도 쌌다. 점원이 여옥한테 그런 거 선물해서 무엇하느냐고 한다. 보이프렌드가 생기면 주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는 제발 좋은 애인 만나라고 속으로 기도했다. 정옥의 스페어 차가 고모와 고모의 손녀인 경희를 태우고 왔다. 고모와 한 차를 타니 잔소리 꽤나 듣겠다고 여옥은 속으로 고소했으나 자가용이 없으니 하는 수 없었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덥다. 갑자기 여름에 들어선 것 같다. 비행기 여행으로는 썩 좋은 날씨다. 여옥은 꽃가게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녀는 코사지를 만들었다. 빨간 카네이션으로 할까 하다가 단조롭고 짙은 빛이 사랑까지 단념한 얼굴에 오히려 씁쓸하게 보일까 해서 분홍으로만 깨끗하게 만들었다. 리본을 메고 거기에 몇 마디 쓰려고 하니까 얼른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옥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차에 탔다. 차가 제2 한강교까지 왔는데도 좋은 문구가 떠오르지 않았다. 건강하여라, 대성하여라가 가장 평범하나 진실이었다. 유학 중에는 건강이 제일이고 기왕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 방면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다. 차가 흔들리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녀는 공항에서 글씨를 잘 쓰려고 마음먹었다. 고모는 세종로에서부터 졸다가 차가 다리를 건널 무렵에야 겨우 잠이 깨었다. 창밖으로 한강에 태양이 내리쬐이는 것을 보고 있더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아이고, 내가 또 명현이를 언제 볼까? 그 말에 여옥의 가슴에도 찡하고 무언가가 와서 닿는다. 고모가 앞으로 사신다면 얼마나 사실까? 고모는 한숨을 쉬며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을 테니. 여옥은 펄쩍 뛰듯이 고모도 별 말씀을, 가면 아주 가나요? 앞으로 5년 안으로 올 텐데 했다. 5년? 고모는 연방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는다. 여옥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고모 때문에도 슬프지만 애인을 버리고 가는 명현의 마음을 생각하니 한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여옥 일행이 공항에 내리니까 명호는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는 중이었다. 정옥은 사진을 찍는데도 색안경을 꼈는데 하도 울어서 눈이 부은 것을 감추려는가 보았다. 손수건이 자꾸만 양쪽 뺨을 누르는데 지금도 눈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명현은 가족과 몇 차례 사진을 찍고 나서 친구들과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제스처로 활짝 웃기도 하는데 그 웃음이 아무 구김살 없음에 여옥은 놀랐다. 짧은 스커트 밑으로 날씬한 다리가 걸을 때마다 활발해 보였다. 다리뿐 아니라 그녀의 얼굴과 온몸에 신선한 기쁨이 넘치는 것 같다. 그것은 결코 영옥이 가슴 아프게 상상하던 사랑을 단념한 얼굴이 아니었다. 명현은 스턴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에선가 구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적 있는 여옥은 그 직감이 틀림없으리라고 단정했다. 경험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지. 스턴은 여행이 자유로운 외국인이다. 동경쯤에서 며칠 뒤 만나기로 했는지 아니면 이미 스턴이 먼저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여옥은 어깨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기분이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한 번 더 잘 생각하라고 명현에게 충고해주고 싶기도 하다. 엇갈리는 감정 속에서 그녀는 창가에서 리본에다 아까 생각해둔 문구 대신 이렇게 썼다.
행복해라. 그리고 조국을 잊지 마라. 여옥은 조국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갑자기 애국의 정 같은 것이 강렬히 가슴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때 엉뚱하게 나는 맨 이렇다니까. 그녀는 출국문을 나서는 명현의 가슴에 코사지를 달아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명현을 한번 포옹했다.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출국문에 들어서자 명현의 걸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부모도 학문도 다 내던지고 한 남자만을 태양처럼 믿고 가는 명현의 뒷모습을 보고 섰다가 여옥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공허감을 느꼈다. 언니, 나하고 집에 같이 가죠. 흐느껴 오는 정옥을 거절하고 여옥은 공항에서 똑바로 집으로 갔다. 그녀는 샤워를 한 뒤 정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어요. 겸사겸사 시골에 다녀오려고요. 오늘 밤 나오실 것 없어요? 여럿이 가니까. 안녕히 계세요. 모두 거짓말이다. 그녀는 세상에는 정 교수와의 사랑보다도 무언가 크고 넓은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좁은 세상에서 울고 웃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에는 지쳤다. 그녀는 조용해진 마음으로 소파에 기댄 채 잠을 청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여옥과 정옥,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시각차가 대조적이죠. 여옥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열렬한 사랑 신봉자였고 정옥은 사랑 말고도 더 중요한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옥은 사랑 지상주의자처럼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사랑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아픈 이혼으로 인해 이제 그만 사랑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가라앉을 만도 한데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정옥으로선 참 한심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귀중한 시간들을 나중엔 결국 허무하게 끝날 것들을 위해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의 두 가지 축이 바로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랑 신봉자와 현실주의자. 그런데 하필 그런 현실주의자인 정옥의 딸이 여옥처럼 앞뒤 안 가리는 사랑의 불놀이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꿈꿔왔던 미국 유학도 포기하고서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딸 명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던 정옥은 아직까지도 사랑 타령하는 여옥이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옥이 말해준다면 딸도 독일인과의 사랑을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딸 명현은 여옥이 보기에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옥의 직감이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역시 사랑을 많이 해봐서 그런 쪽으로는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여옥 또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정옥이 여옥에게 한 말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보다 더 크고 넓은 어떤 것이 있을 것만 같다는 정옥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두 사람만의 사랑에 집착해서 그 좁은 세상에서 울고 웃고 해왔었는데 이젠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곱씹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말 맞다나 사랑에
정말 지쳐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지치면 어떤가요? 보통 사랑을 할 때 그 감정 소모가 웬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많을 테니까 언젠가는 피곤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감정이 메마르고 감정 때문에 덜 피곤해지긴 할 테지만 뭔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버린 기분이 들 것 같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요. 정옥의 말처럼 사랑 이상의 더 높은 무언가가 있긴 할까요?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고 부처님도 타인을 자애로서 대하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사랑일진데 이보다 더한 계율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두 성인에게 있어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가는 요즘 세상에선 더욱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지치지 마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한말숙 작가의 단편소설 사랑이 지칠 때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